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이거 떨어지셨어요. 떨어졌어요. 네, 의원님 뵈니까 이게 떨어지네요. 네. 아유, 우리 방송에서 뵙다가 또 여기서 네, 네, 제가 의리를 지켰습니다. 뭐 다른 데 하는 방송 이제 진행하신다 그러는 것 같은데. 아, 네. 제가 11월부터 아마 네, 그 E투데이에서 예, 예, 네, 유튜브를 아, 진행을 할 것 같아요. 네. 제가 또 그때는 우정 출연. 아, 해드릴 네, 그러니까 우정 출연해주세요. 제 사실은 네, 저희 우리 당에서는 죄송합니다, 서울에서 우리는 좀 아, 약간 꺼리는 경향이 있는데. 아, 용기 내서 와주셨고요. 네, 네. 근데 우리 유영아 교수님이 네, 특별히 또 하신다 그래서 예, 제가 또 아, 이 우정 출연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뉴스가 어떤지 좀 정치적 배경을 좀 네, 알아봐야겠네요. 거기는 뭐 특별한 배경 없습니다. 그냥 주식. 주식하고 경제 전문지라서 아, 네, 아, 저도 또 요즘에는 좀 네, 경제 관심을 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동안 활동은 좀 어떠셨어요? 요즘에 이제 언론에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아, 네. 목소리도 많이 높이시고 네. 네, 라디오도 좀 나오고요. 네. 네. 최근에는 네, 비판은 좀 했죠. 아, 그래요? 쓴소리를 좀 했죠. 하셔야죠. 예. 네. 여기 우리 저 김인수님, 김한수님이 이현주 의원님 반갑습니다. 네. 아침 일찍 나오셨네요. 또 이순희님이 아, 네, 이현주 의원은 국진당에 쓴소리 좀 하세요. 정신 차리게요. 네. 네. 네, 쓴소리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오늘 네, 쓴소리 하려고 나오셨죠. 먼저 좀 그 지난주 월요일이었습니까? 네. 이렇게 의원님 사진을 네, 장문에 글을 남기셨는데 네, 지금 공정하고 상식적인가? 네. 주권자인 국민이 선거가 끝나면 수임자에게 주권을 네, 빼앗기고 통치의 네, 대상으로 전락한 느낌이 든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네. 어떤 생각에서 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뭐 사실 그저 네, 그거죠. 이 제가 뭐 아시다시피 제 조국 사태 때 삭발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아, 그랬나요? 예. 네, 그때 아마 제가 그 글이 그 삭발 그 사진 같이 올린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죠? 네, 네.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삭발까지 하면서 그때 이제 공정 문제, 그 다음에 상식 문제 이런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소위 이제 민주당에 이제 운동권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굉장히 도덕적인 이런 얘기들을 많이 주장을 많이 하는데 좀 위선적이다. 또 운동권도 이미 기득권화 됐다. 우리 사회에서 이런 비판을 막 하고, 또 그 당시에 그걸 근데 민주당에서 이제 지금 지나고 나서 보면 사실은 정권 교체가 되는데 굉장히 큰 어떤 계기가 된 사건이죠. 그것이 뭐 어쨌든 간에. 그런데 그때 보면 민주당에서 지금 마치 국민의힘처럼 잘못하고서도 전혀 인정하지 않고 계속 달렸잖아요. 그러면서 광화문과 서초동에서 거의 갈라진 대한민국을 보는 듯한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근데 지금 이제 그러고 나서 정권 교체 됐으면 그 문제를 우리가 비판을 했잖아요.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당 엄청 비판. 물론 제가 저는 그 당시 무소속이었어요. 아, 예, 예. 네, 그래서 제가 비판을 먼저 막 했고 제가 이제 이 사람들의 어떤 자각을 네, 촉구를 했었는데 네, 네. 그리고 나서 그 어쨌든 간에 국민의힘이 정권 교체를 하면서 그거를 막 자신들도 그걸 고치겠다고 국민들한테 그죠? 내가 우리가 정권 교체해서 대한민국을 바로잡겠다 이렇게 주장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소위 말해서. 근데 그렇게 했으면 바로 본인들은 바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 이게 뭔가 그냥 또 역시 내로남불로 가는 거 아니냐. 내로남불의 전형을 다시 보여주고 있다. 네, 그러니까 뭐 사실 기득권화 돼가는 것 같고 역시 그리고 말과 행동이 다른 것 같고 그리고 뭐 어쨌든 또 갈라치기는 또 여전한 것 같고 네 편, 내 편. 그래서 네, 이제 내 편이면 무조건 예, 잘하는 거고 네, 잘못해도 잘하는 거고 그죠? 실드를 계속 엉터리로 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상대방이면 좀 맞는 얘기를 해도 무조건 틀리고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 이런 식으로 가면 우리 사회가 뭐가 나아지냐. 그냥 공수견에만 계속 끊임없이 하는 거지 사회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허무해서 예, 예, 허무해서 이제 그 사진 올리면서 올려서 니를 정신 차려라. 네, 올리면서 이제 막
제가 신랄하게 비판을 했죠. 네. 네. 반응이 어땠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계신 분들이, 야, 이현주 말이야, 너 그럴 수 있어. 그런 거 아니야? 네,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이 걱정하면서 전화가 오셨죠. 이거 왜 올렸냐고. 네. 손 좀 포기하신 거예요, 국민의힘한테? 아니 이제 뭐 경고 뭐 좋게 얘기하면 충고고 나쁘게 얘기하면 경고죠. 경고. 이 국민들을 대신해서 왜냐하면 제가 듣는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렇지. 저는 또 지금 현역이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저한테는 더 편하게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국민들 민심이 어떤지 저는 다 듣고 있으니까. 예. 이 지금 이 밑바닥 민심이 어떤지 분명히 알아라. 밑바닥 민심이 좀 어떻습니까? 이현주 의원님이 되는 밑바닥 민심. 제가 아 여기서 너무 균형을 맞추실 필요 없습니다. 여기는 뭐 지상파나 공중파가 아니기 때문에 밑바닥 의원님 하시는 얘기 마음대로 하시면 밑바닥 됩니다. 민심이 안 좋죠. 뭐 저는 이제 영남 지역도 알고 수도권도 알죠. 제가 평소에는 이제 방송 때문에 수도권에 많이 있고 주말은 영남을 가는데 영남은 뭐 우리 주변에 이렇게 또 지지자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다 좋은 얘기 하시죠. 그런데 수도권 와서 보면 특히 한 50대 이하는 아주 안 좋죠. 네, 우리 지지자들도 비판적 지지지. 네, 이게 뭐 잘한다 이런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지금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어디 나가서 말씀하시는 대부분의 어떤 주류 의원들이 나가서 말씀하시는 네, 네, 거는 네. 네. 민심하고는 굉장히 많이 괴리가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야 이거는 이렇게 이제 정치권이 민심하고 이렇게 괴리가 간극이 커서는 저는 그걸 국민들이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방송 같은 거 보는 국민들 무슨 생각을 할까? 저 사람들 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아닌가 이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그렇죠. 예. 네. 그러면 신뢰가 떨어지죠. 근데 말이죠. 그 사람들이 저도 그 국민의힘의 과거에 좀 그래도 좀 올바른 소리 하고 점잖고 풀했던 네. 사람들이 완전히 지금 모습을 변모해왔고 네. 그 왜 그러는 겁니까? 저도 그래서 네. 사실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저 사람 저런 사람이었어? 그치 말이야. 저런 사람이었어? 주호영 원내대표도 전에는 아주 쿨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완전히 돌변했더라고. 그러니까 좀 합리적이고 이렇게 그냥 무난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막 그 MBC 이렇게 앞에 막 가서 막 하는 거 보고 물론 MBC에 대해서 우리 당 입장에서는 좀 서운한 거 있어요. 특히 선거 때도 그렇고 그건 알겠는데 근데 이번 사건 이번에 바이든 날리면 이 사건에서는 어쨌든 MBC만 방송한 게 아니잖아요. 제가 볼 때는 거기까지 이렇게 쳐들어간 것은 조금 너무 많이 나간 거 아니냐. 그냥 좀 그동안에 우리가 서운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MBC가 가장 먼저 방송을 득달같이 한 것에 대해서 서운함을 표시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까지 우리가 또 여당이잖아요. 그렇죠. 야당이 쳐들어가는 거하고 다르지. 집권 여당이 쳐들어가는 무게가 다르거든요. 굉장히 압박이거든요. 언론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저는 언론에 권력자가 언론에 그러니까 야당은 권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봐 야당 때는 그래서 저는 야당 때는 야당이 이제 어떤 막 이런 어떤 제스처 취한 이거는 뭐 전 이해를 해요. 근데 여당이 집권당이 권력자가 이렇게 하는 건 그 압박이거든요. 압력이고 그래서 그거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하는 걸 보면서. 너무 많이 나간 거 아니야? 왜 그렇게 많이 나가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뭐 때문에 진짜 정말 저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걸까? 평소의 관점에서 짐작했을 때 그러지 않을 텐데 그런 사람들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왜 그럴까? 이제 어떤 압박을 받는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한테 충성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무조건 충성으로. 그러니까 왜 그러면 국회가 국회는 어쨌든 정부하고는 별개잖아요. 그치. 물론 여당이지만 그건 당정협의 그러니까 정책적인 노선을 같이 가는 것이지 어떤 사람을 따르는 건 윤석열 대통령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사람을 따르지 않는다 이렇게. 옛날에 조중에 충성한다. 아니 저는 사실 그 말이 너무 마음에 들었었거든요. 그 말씀 딱 하실 때 옛날에 박수를 딱 쳤는데 아니 근데 그 말을 그대로 해야지 실천을 우리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치. 전적으로 공감하기 때문에. 근데 왜 사람을 따르냐고요. 그래서 이게 근데 이게 저는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서.
왜 또 갑자기? 아니, 너무 균형 맞추실 필요 없어요. 아, 아니 그냥. 진짜 아니 이게 균형 맞춘다는 게 아니라 이거 진짜요. 이 대통령 중심제 있잖아요. 저는 제 개인적인 이제 제 소신인데 이 대통령 중심제가 차라리 미국처럼 확실히 대통령 중심제 돼서 그냥 그 국회가 말이에요. 완전히 독립이 돼버려야 돼요. 그렇지. 예, 네, 그래서 경선 저기 공천 받을 때도 그냥 그 자기 지역구에서 경선해서 오픈 프라이머리로 다 되고 당의 공천권 없애버려야 돼요. 그래야 대통령이 그걸 통해서 또는 당대표가 그걸 통해서 공천권 행사하고 이렇게 해서 줄 세우고 하는 게 없어지거든요. 그리고 진짜 요즘에 보면 감사원 독립시켜버려야 돼요. 감사원 대통령 밑에 있는 게 아닌 것 같아. 원래 독립된 기구인데 저러잖아. 근데 일단 완전히? 네. 지금 대통령 밑에 어쨌든 편재상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독립시켜 그게 어려우면 국회 밑에. 그렇지. 네, 그게 맞죠. 감사를 하는 기관이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원래 대부분 국회 밑에 있어요. 그렇죠. 다른 나라들. 예, 예. 근데 우리나라만 대통령 밑에 있고. 그러니까 옛날에 삼김 시대에 사람들이 그분들이 이제 그 저 직선제 대통령을 관철시키는 데만 관심이 있었던 거지. 5년 단임제하고. 네, 그때 87년. 예. 네, 근데 대통령의 권한을 어떻게 이 제왕적 권한을 갖다가 견제할 건가? 그 본인들이 대통령 될 건데 견제하는 데 관심 있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집권하면서 용산 시대로 옮겼잖아. 그거 없애겠다고. 저는 뭐 용산은 아니, 제일 잘못한 아니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운 게 그거예요. 그게 역대 보면요, 뭐 이렇게 무슨 천도 이렇게 섣불리. 하다가 잘못된 왕조들이 많고 역사에서 되게 망하나요? 그러니까 왕권이 엄청 강할 땐 상관이 없어요. 지지를 여러 가지 받고. 근데 이게 흔들리는 왕조가 천도를 하면 되게 이게 왜냐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정보가 안 모여요. 이게 막 혼란스러워요. 그리고 이 궁전 옮기면 나중에 뭐가 힘들어지고 피폐해지면 이 궁전 옮겨서 재정을 축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맞아, 거의 유사하네. 유사해. 일조 그래서, 이상 쓴다는 거. 아, 그래서 이게 오비일학이라고. 그 왜냐하면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거 옮기고 이러면 정권이 바뀌니까 거기 들어가는 사람들도 싹 바뀌잖아요. 그렇죠. 사람도 싹 바뀌는데 공간도 싹 바뀌어. 그러면 완전히 엉벙덤벙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싹 바뀌니까 그 노하우를 인수인계 받는데도 힘들 텐데 공간까지 싹 바뀌어버리니까 그야말로 완전히 그냥 완전히 막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잘못한 선택이다, 그것은. 더군다나 조금 천천히 시차를 두고 하지 않고 급하게 한 거는 거기다 그거를 국방부를 내보내고 이렇게 한 것은 거기다 그 혼란이 국방의 혼란으로까지 연결이 된 거기 때문에 또 군의 사기 좋아. 현무 이신가 그게 뭐 그렇게 뭐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렇죠. 직접적인 건 아니겠지만 그런 어떤 전반적인 뭔가 그 기강 행위 이런 것들하고 연결이 돼 있을 수 있죠. 네, 저기다 쌌는데 뒤 우리한테 날라왔잖아. 저는 뭐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아 그건 용납을 할 수 없어요. 그게 만약에 실전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끔찍하죠. 끔찍하죠. 뭐 누구는 혹자는 그런 실수할 수도 있다 이러는데 아 그 무슨 그런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거 북한이 보면요. 야 이건 뭐 그냥 비웃을 일이죠. 있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보수 정권에서 그런 실수를 한다는 건요. 저는 국방부 장관이 책임을 져야 하는 정도 최소한 그 정도 아닌가. 네. 사실 그 진보 보수 문제가 아니죠. 네, 근데 이제 이건 국방이니까 더더군다나 그렇지. 보수 정권에서는 이런 거는 한치 오차도 허용해서는 안 되는데 의원님 보시기에는 현 윤석열 정권이 네. 보수 정권이라고 보세요?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네. 무슨 사실은 어떤 철학이나 노선, 비전, 어떤 정책, 방향 그 잘 모르겠어요. 그런 게 일관되거나 어떤 게 뚜렷하지 않죠. 그게 사실은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사실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정권이 바뀌었을 때 어떤 비전을 제시를 하면서 우리 이쪽 이 방향으로 갑시다 이래서 몇 가지라도 내놓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런 게 안 보이니까 안 그래도 굉장히 어렵고 코로나 이후에 경제도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희망을 가지기가 어려운 거죠.
본인 정치를 꽤 하셨으니까 오래 하셨으니까 이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대통령의 리더십이라든가 대통령의 퍼스널리티, 대통령의 어떤 성격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렇죠. 대통령 중심제니까 특히 우리나라처럼 제왕적 대통령제에서는 저는 뭐 제도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더더욱 지금 너무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러니까 더더욱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걸 느끼죠. 근데 제도에 이제 나중에 바꾸는 네. 거고 현재 윤석열 정권 이런 문제가 그래서 뭐 비서실장을 바꾸면 된다, 뭐 참모로 바꾸면 된다 이럴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말이죠. 그럼 뭐 어떻게 합니까? 네? 일단 뽑았는데. 그죠? 그냥 못 뽑았는데 어떻게 참아야 됩니까? 아니 그래서 저는 걱정이 되는 게. 그럴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사실은 탄핵이라는 예. 것은 우리가 한번 했지만 그 여파라는 게 계속 반복되는 어떤 정치 보복, 그다음에 상처, 어떤 갈라치기, 갈등 이런 게 심화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람직한 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가능하면 그런 것은 안 하는 게 좋죠. 그러면, 가능하면. 네, 그렇죠.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은 사실 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요. 그 사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한 70년 가까이 걸렸어요. 아시겠지만 혁명과 반혁명, 혁명과 반혁명 이것을 반복을 했거든요. 서로 보복을 계속하면서 거의 70년간 프랑스가 거의 쑥대밭이 됐거든요. 네, 그런 식의 어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제 프랑스 혁명 굉장히 좋은 것만 지금 역사 속에 남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이렇게 역사가 발전하더라도 가능하면 어떻게 점진적 발전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되게 보수 정치 세력의 보수 그렇죠? 정권이 그런 생각을 갖죠. 그렇죠. 개혁을 하되 이렇게 점진적 개혁을 하자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개혁하지 않는다는 건 그건 아니고요. 아니죠. 네. 근데 여하튼 그러니까 이제 자칫 잘못하면 이제 우리 국민들이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동력이 생기면 안 되니까 동력을 떨어뜨리자.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총선에서 참패시키자. 동력을 떨어뜨려야 하니까. 그렇지. 그래서 총선 참패할 가능성이 많죠. 이 계속 민심을 얻지 못하면. 총선 참패와 문제가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지지율이 오르지 않고 말이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심을 잘 반영하지도 않고. 그러면 대부분 어느 정도 정권이 특히 이명박 때나든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상당히 국민들이 자꾸만 불만과 이런 목소리가 나오면 그걸 반응해서 좀 고쳐나가잖아요. 조금이라도. 그렇죠. 뭐 어쨌든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제 주변의 여론들을 봤을 때는 이 윤석열 정권은 그런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너무 걱정돼, 그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무오류의 어떤 그 뭐라고 그러죠? 무오류주의자. 특히 검찰들이. 네네. 그러니까 나는 틀리지 나는 않다. 틀린 게 없다. 틀린 뭐 게 이런 없다. 거. 그 이제 검찰의 특성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소를 했는데 너가 잘못했잖아. 이러면 이제 거기서 맞아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되면 그게 뭐 되니까, 그때부터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검찰 특유의 그건데 저는 사실 그것도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검찰이 그렇게 그러면 무죄인데 그렇지. 내가 기소를 했기 때문에 끝까지 그 사람을 유죄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별건 수사 막 해가면서 맞아.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무서운 얘기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우리 검찰이 우리나라 검찰에 그런 경향이 좀 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검찰들의 어떤 그러한 행태들 그런 것들이 저는 문제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정치에서도 보면 검찰 출신들이 그런 것들이 엿보여요. 무오류의 어떤 그걸 뭐라고 했죠? 강박관념 같은 거. 근데 이제 정치인 되셨잖아요. 벌써 몇 달 되셨잖아요. 그런데 선거 때까지 그럼요. 1년 가까이 지금 벌써 1년 가까이. 그래서 이건 사실은 오류를 인정을 할 건 빨리 해야 돼요. 그렇죠. 예, 그럼요. 그럼 뭐 누구는 그러죠. 박근혜 대통령이 오류를 인정하는 바람에 문제가 됐다. 그런 얘기를 해요. 이명박 대통령이 뭡니까? 그 광우병 때 오류를 인정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 뭐 인기가 떨어졌다, 지지율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박근혜 대통령은 오류를 인정을 했기 때문에 탄핵이 된 게 아니라 오류를 빨리 인정하고 시정했으면 그렇지. 탄핵 안 되셨어요. 그렇지. 그걸 너무 길게 끌면서 그 사실은 거국 내각 있잖아요. 거국 내각을 빨리 만들고 그런 식으로 그냥
중립 내각 형태로 그냥 여야가 합의해서 빨리 갔으면 탄핵까지 안 갔어요. 그렇지. 나라도 온전하고. 네, 그런데 그걸 계속 끌면서 탄핵 당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도 그 광우병 때 그때 뭐 사실은 광우병은 저는 그 거기에 대해서 좀 유감이 있는데 너무 과장됐다 이런 생각은 하거든요. 그 걱정은 이해를 하지만 그런데 그때 이명박 대통령께서 어쨌든 그것을 빨리 인정하고 그것을 수습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올라갔잖아요. 그렇지,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하면서 엄청나게 올라갔거든요. 지지율이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광우병 집회 그때만 생각하는데 그 이후에 회복된 걸 생각 안 하는 거죠, 사람들은. 예, 네, 그래서. 그런데.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그렇죠. 그래서 오류를 인정할 건 하고 그리고 그때랑 지금이랑 또 사람들이 그 정치인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관점이 다르죠. 훨씬 더 다르죠. 지금 훨씬 수준이 높아졌죠. 네. 옛날에는 누가 뭐 정치인이 뭐 자기가 사과하고 이러면 권위가 내려간다 이런 생각이 있죠. 요즘에는 그렇지 않아요. 막 이렇게 버티고 이러면 오히려 더 국민들이 거만하다, 네. 오만하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네, 그건 결말에 한번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네. 윤석열 정권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외교 관계 좀 여쭤볼게요. 네. 일단 미국부터 좀 여쭤볼까요? 네, 네, 네. 지금 대미 외교 문제 윤석열 네. 정권 이거 어떻게 보세요? 아, 저는 좀 마음에 안 들죠. 왜 마음에 안 드십니까? 아니 일단. 국민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과정이 없어요. 지금 뭐 아시겠지만 이 국제질서의 전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과거에는 팍스 아메리카나 그래서 한 90년대, 91년도에 소련이 붕괴된 이후에 미국 일변, 미국 주도의 어떤 세계화 시대가 있으면서 상당히 이제 평화로운 시대, 개방된 어떤 그 풍요로운 시대가 있었죠, 서로가. 근데 그런 시대가 이제 쭉 가면서 미국도 좀 쇠약해지기 시작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중국이 부상하고 러시아도 부상하고 브라질도 부상하고 인도도 막 이러면서 다극화 네네. 시대에 네네. 접어드는 시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여전히 미국은 강하지만 과거처럼 미국이 그냥 호령하면 와, 이게 안 된단 말이 이제.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뭐냐? 자, 중국이 자기 신을 위협하는데 이 중국의 중국이 적어도 미래의 전략 산업에까지 자기들을 위협할 정도 올라오는 거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용납을 못 하겠어. 그러니까 우리 동맹국들아, 니네들 우리 나랑 다 힘을 합해서 그건 우리가 블록화해서 딱 막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미국하고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까지 그 미래 전략 산업 분야에서 미국한테 또 미국이 달러 기축통화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미국하고 이 등을 질 수는 없어요. 우리 그렇죠. 입장에서 어쩔 예. 수 없어요. 그 울며 겨자 먹기로 어쨌든 끌려가야 돼요. 그렇긴 한데 여기에 우리가 또 제 생각에는 덥석 너무 일찍 돌격대처럼 네, 막 그럴 필요는 없어요. 사실 제 생각은 그래요. 맞는 말씀이에요. 네, 네. 그래서 살짝 이렇게 밀고 당기기도 좀 하면서 우리도 받을 거 받아가면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너무 그렇게 가는 건 좋은데 좀 우리 거 실속도 좀 차리면서 해야 되는데 너무 줄 거 다 줘버리면 이게 우리가 받을 것도 있는데 그러면 IRA가 대표적이라고 봐요. 그렇죠. 예, 제가 볼 때 미국이 아쉬울 게 뭐 있겠어요. 다 받았는데 이미.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사실 거기다가 중국하고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짝 어떨 때는 이렇게 한 발을 살짝 들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줄 때도 있고 약간 그런 것도 필요한데 그렇다고 또 펠로시를 만나지 않고 이럴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또 만나야 돼 그건 다. 약주 드시려고 바쁘셔갖고 뭐 중국이 눈치를 본 건지 아니면 다른 일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중국 눈치 안 본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바쁘셔서 바쁘셔서 저녁에 바쁘시잖아 항상 그래서 야, 이게 그 전체 질서 그렇게 가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지금 미국이 그러면 좋아 만약에 무슨 일이 우리나라에서 생겼을 때 그럼 미국이 옛날에 미국처럼 모든 것을 다 제끼고 우리를 도와줄 거냐 지금 우크라이나를 보세요
미국은 오바마 이후에 절대 남의 나라 전쟁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돈과 경제 제재만 해줘요. 근데 정말 우크라이나가요, 세계 3대 핵 강대국이었어요. 그때 독립할 때 소련에서, 그죠? 근데 그때 부다페스트 협정에서 야, 우리 안보 안전보장 해줄 테니까 핵 포기해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포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웬걸 한 20년 지나고 나서 러시아가 크림반도 침공했지. 2004년 정도, 그죠? 네. 한 7년 전이죠. 그리고 올해 또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렇게 지금, 근데 역시 미국은 아무것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직접 개입 안 하죠. 대리만 시킨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죽는 사람은 믿고 이 우크라이나. 상황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근데 이렇게 블록화되면서 자원은 우리나라는 없지. 근데 미국이 아직도 경제 강국이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미국 주도의 세계에서 이탈하거나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거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의 어떤 중심을 잘 잡아야 되는데 이걸 저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국민들하고 소통해야 돼요. 그러니까, 안 하죠. 예, 그러니까 이러한 국제 질서가 이렇게 재편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근데 우리의 전략은 이렇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걱정 국민이 하고 계시는 거 알고 있고 나도 걱정하고 정부도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를 좀 해주시고 지켜봐 주시면 이런 거 조심하면서 가겠다. 함께 야당하고도 계속 상의하겠다. 그래서 뭐 어디 갔다 오거나 가기 전에도 좀 야당하고 같이 몰입한다. 옛날에 DJ가 그런 거 되게 잘하셨잖아요. 아니, 어느 대통령 다 했어. 내가 봤을 때는 외국 나갔다 오면 야당 지도자 불러서 내가 이런 거 했다 다 했어. 저는 제 기억에는 요즘에 이렇게 국제 질서가 굉장히 복잡해지면서 더 해야 되는 거 같아요. DJ 생각이 정말 많이 나요. 제가 사실 잘 몰랐는데 야, 그런 분이 진짜 대단한 지도자였다 이런 생각 들거든요. 근데 도어스태핑에서 많이 하시지 않아요? 윤석열 대통령 각각께서? 아니 그런 수준이 아니라 정말 진지하게 대국민 담화라도 하든지. 그렇지. 저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야당 대표를 정말 이렇게 독대를 해서 정말 이렇게 진심으로 상의를 해야죠. 가기 전에도 예우를 해서 상의를 하고 갔다 와서도 예우를 해서 보고를 하고 그리고 여당 지도부하고도 얘기를 하고 그리고 같이 함께 동행하지 않았던 대통령실의 수석들하고도 회의를 하고 그런 게 중요하죠. 근데 전혀 대국민 담화도 하면서 국민들한테 호소도 하고 설명도 하고 그래야 대통령의 철학이 뭔지. 근데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게 일이 다 잘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국민들이 볼 때는 야,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 걸까? 이은주 의원님 말씀하신 게 상당히 상식적인 건데 네, 그죠? 아주 네. 상식적인 아니, 거잖아요. 아니 지도자니까. 근데 그 상식이 지금 공정과 상식을 외쳤던 분이 이제 답답하죠. 지도자인데 좀 우리의 지도자잖아요. 그러면 뭔가 이렇게 킹이라는 분이 그럼 조금이나마 믿어주마. 전혀 안 하니까. 자, 그럼 이제 일본 관계 좀 들어볼까요? 또 이진복 정무수석인가? 네. 아니 뭐 10월 달에 대통령이 일본 갈 수도 있다. 뭐 그리고 이제 대일 문제. 지금 뭐 한미일 군사 동맹 문제, 한미일 군사 협력 문제 뭐 하여튼 난리가 났습니다, 의원님.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것도 구력 외교라 그러니까 유엔 총회인가? 일본에 간다고 그렇게 이제 흘리셨던데. 흘리신 거죠? 흘린 거죠. 네. 근데 뭐 저는 뭐 또 한일 관계가 뭐 개선될 필요가 그렇지. 있죠. 개선될 필요가 있는데 그런데 사실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건가 지금? 제 생각은 그래요. 지금 우리가 뭘 해서 개선해야 할 수 있는 게 있나? 지금 이제 지금 남아 있는 어떤 쟁점들이 뭐냐면 강제징용 배상 문제. 뭐 이거를 사실은 이제 배상을 일본이 해야 되는 거, 일본 그렇죠. 기업들이 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사실 그건 어렵죠. 사실 왜냐하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그 예측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아마 그건 쉽지 않을 텐데 우리가 바라건대는 어쨌든 일본 정부가 뭔가 중간에 좀 나서주길 바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일본 정부는 청구권 협정에서 끝났다 이런 입장인 거고. 그러면 최소한 어쨌든 일본 정부가 어떤 제안이라도 해주면 우리 정부도 나서서 뭔가 그렇지. 이렇게 할 텐데 아무 얘기도 안 하는데 우리가 나서서
우리가 돈 낼 테니까 이럴 순 없잖아요. 그럼 너무나 이것이 굴욕적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뭐 근데 사실은 뭐 우리가 막 나설 만한 그런 상황인가 이 협상 과정에서 보면. 그다음에 또 지소미아 문제. 지소미아 문제는 근데 제가 볼 때 일단 구도상 보면 아까 이제 블록화돼 가고 있다. 그래서 과거와는 이명박 때나 이럴 때하고 좀 달리 사실은 미국 주도의 어떤 동맹국들하고의 블록화 상황에서 우리도 일본하고 같이 껴있는 건 맞아요. 그래서 과거보다 조금 더 한미일 관계에서 더 묶이는 것은 맞아요. 흐름 자체가. 그래서 뭐 훈련 같이 하고 이런 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 다만 이걸 우길기 달고 훈련하는 것까지 우리가 이걸 눈 뜨고 봐야 되냐. 그 정도는 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건 좀 저는 개인적으로 있고. 근데 지소미아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어쨌든 그런 일련의 어떤 상황에서 본다면 전략적으로 필요한 부분도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도 우리가 나서서 얘기를 해야 되냐. 우리가 이렇게 하자. 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냐고.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상식적인 건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정말 어떤 전략적으로 그 블록화 과정에서 필요하다 이게. 그럼 미국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네. 그러면 그럼 우리는 왜 우리의 이익은 뭐냐? 그렇지. 이런 걸 따져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럼 북핵과 관련해서 일본하고 공조가 필요하다. 그 말은 맞아요, 사실. 근데 그러면 북핵과 관련해서 뭘 공조를 어떻게 한단 말이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크라이나를 봤을 때 북한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전 그게 합리적 예측이라고 보거든요. 그럼 그 과정에서 우리가 그러면 핵의 어떤 균형을 위해서 뭐 핵 공유 협정이든 아니면 뭐 안 되면 정말 우리 독자적인 핵 개발이든 이런 것들을 위해서라도 일본의 어떤 지원이나 어떤 게 필요하다, 지지가. 이런 걸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그 일본에 대해서 지나치게 우리가 비굴할 필요는 없지 않냐. 그래서 저는 중요한 게 지금 보면 핵심은 이거예요. 어쨌든 공조는 필요하고 이 블록화 과정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과거보다 더 강해지긴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일본에 우리가 먼저 숙이거나 이렇게 네. 지나치게 막 뭔가 구걸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가시더라도 우리 국민들의 어떤 자존심은 지켜달라. 이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그러지 않으면 굉장히 국민들이 실망할 거예요. 그리고 일본하고의 이 상황 속에서도 저는 지금 조금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이 블록화의 이 과정에서 지금 일본이 굉장히 자신들이 주도권을 갖고 가려고 해요.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일본은 뭐 신났어요, 제가 보면. 끝내줘. 하여튼 우길기다 뭐야, 독도까지 나타나고. 영악하기 짝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야 이때는 이때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자위대도 막 강화하고 막 지금 이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한미일 관계에서 주도를 할 거야, 막 이런 게 엿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게 지금 그렇게 돼서는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걸 그런 구도가 그대로 가도록 놔둬서는 전 안 된다고 생각해요. 독도는 우리 땅인데 말이야. 거기까지 간 거야. 독도야 뭐 제가 볼 때는 뭐 그거는 뭐 일본 네. 일본에서는 네. 내가 그렇게 우리가 하는 건 말든가 뭐 그게 뭐 거기 갔어. 이 우리 땅이야 원래. 원래 제가 볼 때는 뭐 독도야 일본이 어떻게 하더라도 우리 시리즈 지배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다만 지금 보면 이게 동해상에서 여러 가지 또 그다음 태평양 남태평양에서 여러 가지 행태가 지금 보면 자신들이 무슨 대장처럼 굴고 있대 이거지. 그걸 미국 측의 양해를 받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그거는 왜 그러냐? 그래. 왜 그러냐? 이렇게 미국하고의 어떤 긴밀한 어떤 소통과 어떤 컨센서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저는 지금 뭔가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그런 관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문제니까. 네. 우리 문제. 그렇게 가면 우리는 참여할 수 없어. 이렇게 그 부분은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지. 결국은 한반도의 우리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네. 문제니까. 네. 우리가 뭐 아무리 예를 들어서 나토를 가지고 보면 나토에 영국, 독일, 프랑스 막 있지만 있지만 예를 들어서 각국의 어떤 또 이해관계 서로 다르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예. 독일이 주도하는데 프랑스가 무조건 딸려가야 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가장 큰 이해관계 미국에 있기 때문에 미국에 대해서도 우리의 주장이나 입장 네. 이런 거 분명히 네. 밝혀가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단계별로 가야지. 아까 미국 문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저는 전체적 국제질서의 전환 과정, 전환기에서 우리 입장은 이거다, 전략은 이거다. 그런데 대미관계, 대일관계에서는 우리는 여기까지. 근데 이거는 안 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준이 좀 명확하지 않고 굉장히 너무 예. 좋게 좋게만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자, 있죠. 나오신 게 편하시죠? 여기 나와서 말씀 편하게 잘하시죠. 아, 제가 교수님이 편하니까 예. 뭐. 아, 더 시간을 더 네.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만 이제 우리 시인께서 기다리고 계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네. 예, 뭐 윤석열 정부한테 좀 쓴소리 자주 하시니까 여기서 좀 쓴소리 좀 해주세요. 네. 아니 아까 이제 말씀드린 거 이렇게 무오류 대통령이 무오류의 존재여야 한다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네. 또 사실 그렇지도 않잖아요. 사실 무어질 거 아니시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거를 자꾸 부인을 하면서 국민들하고 이렇게 맞설려고 네. 하면 안 돼. 국민을 상대로 이렇게 그 네. 싸우려고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이렇게 좀 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대화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그 네. 글에도 썼지만 결국엔 수임자잖아요. 주권자 국민이고 국민이 맡긴 거에 불과하지 내가 국민 위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그거를 꼭 명심하고 네. 하여튼 정말 초심을 공정과 상식이라는 그 얘기 거의 요새 쏙 들어갔는데 네, 알겠습니다.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뭐 네. 다음에 한 번 더 나오셔도 괜찮겠죠? 네. 편하시죠? 제가 또 기회가 되면 또 나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이현주 의원님 오늘 참 어려운 발걸음 하셨습니다. 고맙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쓴소리도 많이 해주시고 네. 오늘 저희가 더 시간을 강조하고 예.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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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우리 시민의 본 시민의 눈으로 본 윤석열 정권 예 그래서 우리 김주대 시인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조심 백은종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